호주 뉴스 보고서 아 진짜 그 호주 가가지고 100일 내 때려버리고 싶다니까. 미친이지. 야 어떻게 침대권. 아시아 사람이라고 마스크는 진짜... 걔네들이 안 쓰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호주는 거기 유배진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표출.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콥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초저녁부터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야간 통행금지를 할까 말까 정부에서 검토만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올리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태국 정부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각 지역마다 주 정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야간 23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밖에 못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사재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대형마트에 가면은 실제로 사재기가 있는지 그리고 식료품과 생필품은 잘 공급되고 있는지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가고자 하는 곳은 테스코 로토스 대형마트입니다. 테스코 로토스는 태국 전역에 수많은 점포와 체인점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마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로마트 또는 이마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예, 로토스에 왔습니다. 빨리 왔죠?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컴컴가. 아, 지금 여기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다 발열 체크를 합니다. 발열 체크. 후치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후치가 일본, 그러니까, 여기 대형 체인점인데, 사람이 썰렁하네요, 여기도. 그렇죠? 거의 문 닫았는데 여기 보면 안에서 먹기보다는 배달이나 이제 테크백 집으로 가져가서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보면 봐봐요. 물을 거의 사재기를 물로만 다 채웠네. 그래도 사람이 오늘 월요일인데 사람이 그렇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 그렇게 많이 죽어 보이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보시면은요 네. KFC가 지금 그 안에 보시면은 예전 같으면은 의자들이 다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고정식 의자 제외하고 지금 다 뒤집어 놓고 의자 다 빼놨네요. 거의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앉아서 그 식사하지 말고 이제 테이크백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태국 정부에서 그 식사를 그 식당 내부에서 하는 거를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금지를 시켰다 그러니까요. 어,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어, 가시죠. 2층 갈까요? 네, 2층 가야지. 사람이 아주 없지 않아 있네, 여기는. 그러니까 필요한 생필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여기 태국의 가장 유명한, 와, 여기 순번을 기다려요. 여기도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테이크백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이제 줄 서서 기다릴 때 보통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리 배치를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을 해서 집에 가져가서 식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네. 여기 보면 사람이 좀 있네요. 근데 이제 물건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아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사재기를 하려고 그런 건지 카트가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카트가 방금 왔네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 테스코 로사스가 그 한국 이마트와 거의 똑같죠. 응용마트나 그런 데라. 여기 보니까 생필품이 아닌 이런 옷 같은 것들은 문을 다 닫았네요. 다 싹. 하긴 지금 옷을 살 사람이 없겠지. 또 이제 조심해야 되고. 아, 여기 마스크가 있네. 그런 천으로 된 이제 그 일회용품이 아닌 천으로 된 마스크가 많네요. 이거 살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살까 그냥? 지금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도 빨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두 개를 쓰긴 했는데. 그래요. 이거 지금 보면은 하나가 불안해가지고 이제 두 개로 두 개 쓰고 왔어요 지금.
떨어지면 아유. 일단은 나중에 와서 사죠.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일회용은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샀어요, 두 개.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거. 가전제품도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무슨 그 믹서기나 뭐 그런 거, 그리고 무슨 큰 가전제품은 아예 팔질 않네요. 못 들어가게 막? 네,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팬 등 식기도구 이런 것만 판매하네요. 그래도 참 태국은 좋은 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막 그렇게 침울하고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표정이 그렇게 무겁진 않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심을 표출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친절한 것 같아요. 잘 해주고. 진짜 외국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이나 호주, 와 나 어저께 유튜브에서 JTBC인가요? 호주 뉴스 보고서 아 진짜 그 호주 가가지고 베개를 내가 때려버리고 싶다니까. 그치지. 야 어떻게 침대권. 아시아 사람이라고 마스크는 진짜... 걔네들이 안 쓰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호주는 거기 유배진 나라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표출. 네. 정작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안 해. 맞아요. 지들이 무능력하니까 그런 사회적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런 침뱉고 할 수 있는 동물이나 하는 짓을 그러니까. 할 수가 있겠어요. 보면 이제 백인들 보면 그런 동물들이 하는 짓을 참 많이 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 하면 되게 잘 배우고 돈 많고 잘 살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닥이죠. 자 이제 어디로 가나요? 16분이니까 좌측으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식재료들이 무지하게 많네요. 아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월요일을 택한 이유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일요일이 사람이 많았고 이제 월요일이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 택해서 왔는데 사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저랑 똑같은 생각 갖고 있나봐. 지금 코비드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 테슬부터스는 사람이 월요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다가 가끔 나올 때 사람이 없으면 정말 좀 마음이 울적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이 많은 모습 보니까 그 마음이 좀 상쾌해지네요. 보니까 말이 코로나지. 그리고 그 평상시랑 차이는 마스크 쓴 거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직까지 활력 넘치고, 그리고 쇼핑하는 사람, 신유품 구입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사재기로 이렇게 식재료들이 뭐 동이 나거나 그렇지 않고 꽉 차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농산물 공급은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쇼핑도 많이 하고. 차이는 다만 마스크만 전부 다 썼다는 거. 마스크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썼어요. 이 중에 만약에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 바로 누구냐? 서양인들. 영락 없습니다. 서양인들. 그 사람들 나타나면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걔네들 너무 심각해. 그 사태의 위험성을 모르는 건지 뭔지. 그러니 지금 유럽 난리잖아요. 코로나 얘네들 마스크만 잘 썼어도, 그리고 사회적 격리도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을 텐데.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는 거의 동이 났네. 돼지고기는 사람이 평상시와 다를 바에 사람 많네. 그죠? 그만큼 물건 공급도 잘 되고. 맞아요. 사재기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아주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재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재기를 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네. 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싸우지 말자고.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태국이야. 한 마리가? 아 아니야 키워. 아 여기 보니까 밑에 거의 줄거리에 쓰라고. 간격 떨어져가지고 진술한 얘기는. 그렇지. 지금 태국 사람이
왜 가까이 붙어 있느냐.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미안하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왜요? 이렇게 따졌으니. 해외 사람들을 보면 시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참고 막 그러지. 이해는 바라야지. 우리가 잘못한 거야. 나는 우리가 이렇게 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샀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뭐야 거리를 두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태국 분들은 이렇게 많이 기다리면 막 다른 나라 사람들 짜증내잖아요. 근데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줘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우리가 오면 꼭 사가는 거 던킨 도너츠. 여기가 던킨 도너츠가 왜 사가냐면 프로모션. 근데 없네. 이거 사갔으면 어땠다 야. 여기에는 6개를 사면 6개를 줘요. 5, 6, 여기 써있네. 5, 6, get 6 free. 그러면 사갈까 말까? 온기에 12개 가져갈 수 있으면 온기에 사가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내용물이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도넛치만 다 사재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살까 말까 고민되네. 아, 또 충동하네. 올 때마다 여기 웃잖아요, 저기서. 아, 미 케니 자매가? 아. 지금 종업원들이 안에서 딱히 청소하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 이거? 지금 거의 파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딱 4개만 사가면은 1인 각 1개씩 해가지고 한 집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아깝잖아요. 4개만 살 바에는 6개 사면 6개 공짜인데. 네. 6개 더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그냥 패스하고 다음 기회에. 어떡할까? 이게 6개면 얼마죠? 180바트. 180바트면 이게는 6,000원. 플러스 48. 1,800원이네. 1,800원 주고 6개, 12개를 먹는다. 아,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오늘, 예. 와서, 예. 오랜만에 와가지고, 느낌 어때요? 생각보다 이렇게 좀 우려했던 것보다 이렇게 물건 공급도 이렇게 잘 되고 있었고, 그 걱정했던 사재기 그런 현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상황 통제가 잘 되고 이게 안정이 돼서 그 오늘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으로 식료품 사고 또 생필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잡히겠죠. 그래. 이겨냅시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택시 타 잡으러 갈까요? 네. 자, 가시죠. 타시죠. 고생했습니다.